우리는 2의 11호 먼저 단어부터 확인한 후에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배웠고 이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배웠고 이런 것도 배웠고 네. 청량음료가 뭘 보고 청량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탄산음료. 그렇죠. 콜라, 사이다 같은 거죠. 오케이. 열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식습관? Eating habit. Eating habit. 술은 뭐? EATHIING. 다음? HABIT죠. Habit. Eating habit. 오케이. 그래서 나쁜? Bad. B-A-D. 다음, steak? S-T-E-A-K. Okay. 좋고요. So-so. So-so.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Salmon. S-A-L-M-O-N. Okay. 그래서 어떤 글자가 소리 안 난다? 그 A. 응? A는 소리 나는데요? L. 그렇죠. 셀머니 아니니까 스에 A가 에 됐습니다. 세 다음에 먼 세먼 계속해서 Another fish. Another fish입니까? 어떻게 쓰죠? O-T-H-E-R. 오케이. 그럼 Another fish가 아닌 것 같은데? Another는 얘가 Another인데요? Other fish. 소리 내서 따라서 연습했습니까? 네. Other fish죠. Another fish 아니고요. 계속해서 vegetable. B-E-G-E-T-A-L-B-E vegetable 같은데 vegetable이라며 vegetable. 오케이. vegetable 전번에 틀리고 이번에 틀리면 되겠어요? 오케이. 좀 쓰기 숙제 좀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쓰기 숙제 왜 안 내요? 아니 저거 깜빡하고 안 내고 깜빡하고 안 들고 왔다 하긴 했어요? 네. 오케이. 그거 할 때 베지터블 자신 있었나요? 아니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Fruit. F-U-R-U-I-T. 어, 근데 왜 여기 난리를 쳐놨어 막 뭐 여기 뭐 이렇게 뭐야 뭐 셔츠 쓰고 싶었나? 푸어츠 썼어. 푸어츠 중국말 같다 야. 푸어츠 프루트. 오케이. 그 다음 패스트푸드. 오케이. 패스트푸드는 쓸 줄 알고 계속해서 햄버거 쓰는 법 H-A-M-B U-R-G-E-R. 그렇죠. 햄버거 셀 수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문장 속에서 보통 이렇게 쓰거나 햄버거즈 이렇게 쓰거나 또는 어 햄버거 이런 식으로 외웁습니다. 셀 수 있는 애들은 영어에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는 셀 수가 없어요. 음식의 종류를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프렌치 프라이즈 쓰는 법
That's sweet. Or? Okay, 이렇게 썼는데요. French 아니고요. French. 그 다음에 Fishes? Frishes? Frishes가 아니고요. 원래 튀기다 Fry인데요. 튀긴 것들 하려니까 Y를 I로 고친 다음 ES. Fries. French Fries 이렇게 해야 되고요. Okay. 계속해서 Soft Drink. Soft Drink. S O S, T, D, R, I, N, K. Okay. Drink는 음료수란 뜻도 있고 또 다른 뜻도 있는데 무슨 뜻도 있죠? 마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햄버거는 셀 수가 있어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피자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속에 쓰지 않습니다. 피자는 자르면 자른 대로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드링크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Everyday. Everyday. E or Y.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맛이 나다? Taste. T? T A S T E. 오케이, 맞았고요. 여기서 아닐 수도 있다. Okay. May not입니다. May not. 뭐뭐일지도 모른다. May. 그는 학생일지도 몰라. 그는 학생일지도 몰라. 읽으세요. 그는 학생일지도 몰라. He may be a student. He may be a student. 그는 학생이 아닐지도 몰라. He may be not. He may not. He may not be a student. 그러니까 그는 배고프지 않을지도 몰라. 그는 배고프지 않을지도 몰라. He may not be hungry. He may not be hungry. 그는 거기에 안 갈지도 몰라. He may not go there. 그래서 may나 may not 뒤에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를 집어넣습니다. 배고프다.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건강한? Health. 뭐라고? 끝이 얼버무리네요. 건강한? Health. Healthy죠. Healthy. 좀 기다려야 되겠네. Healthy. 어떻게 쓰죠? healthy가 아니고 healthy, th가 혀를 살짝 무는 발음, 번데기 발음. 건강하다. Uh-huh. 자, 건강하다라는 말은 어떤을 어떻다 만들면 되네요. 어떤 건강한. 그럼 건강하다는 뭘까요? Be healthy겠죠. 어떤 시 앞에 be 동사란 말 선생님이 안 했나요? 많이 했죠. 어떤 시 앞에 be가 있으면 어떻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건강하다 하고 싶으면 I be healthy. 어떻게 I be라고 그럽니까? I는 be 동사는 I를 만나면 M으로 바꿔야 되겠죠. I am healthy. 나는 건강하지 않다. I am not healthy. I am not healthy. 내가 건강한가요? 예, 안녕하세요. 내가 건강한가요? 이러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지금 뭐 전번에 지난번에 엄청 많이 틀렸고 전번에 좀 잘했고 이번에 엄청 틀리고 왔다 갔다 하시네요. 문장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쁜 식습관? Bad eating habit.
오케이. 그래서 식습관 습관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 없어요. 셀 수 있죠. 그래서 나쁜 식습관이 여럿이라서 bad eating habit가 아니고 habits라 그러고 있죠. 오케이. 나쁜 식습관 bad eating habits. 오. 틀린 문장도 하나씩 써드려야 되겠네요. 와우, 글씨가 됐다 커지네. Bad eating habits. 오케이. 오케이, 너 스테이크 좋아하니?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Like가 하다시기 때문에 안에 두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너는 스테이크 좋아한다는 뭐예요? You are like 이렇게? 아니 You like steak 하면 되죠. 두가 숨어 있다니까 평상시에는. 넌 스테이크 좋아한다. You like steak. 넌 스테이크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steak. 또 묻고 싶으면 Do you like steak? 이렇게 한다.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Yes, I? 오케이, 연습 좀 더 하고 오세요. 소리 내서 읽고 말하기가 덜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연습하고 옵니다.